사랑의 베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바네즈에서 가장 믿고 쓰는 라인 하나만 꼽자면 SR이겠죠. 무조건. 네. 그 이 SR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저 저가 영역 때부터 한 300 정도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라인업들이 촘촘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 최고의 베이스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해요, 진짜. 예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맞춰 살 수가 있다라는 그 강점, 그리고 그 수많은 베이스 모델들이 어느 것 하나 진짜 가성비가 딸리는 게 없이 너무너무 퀄리티 컨트롤이 잘 돼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믿고 쓰는 SR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랜만에 해도 벌써 SR 이만큼 했어요. 이게 오래 한 거야. 다 2020년도에 와 SR 많이 했다.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최근에 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 17일 날 했었던 SR 1500, 1605, 1605, 1605 B 모델이 요게 5현이었는데 승채 씨 완벽합니다. 저는 베이스계의 원피스. 이래서 19.5. 뭐 계속 뭐 이런 식이죠. 이때 뭐 색깔 굉장히 화려했었어요. 제가 그 원피스를 줬던 이유가 캐리비안 뭐 쇼라인 뭐 플랫 맞아, 맞아. 그 엄청 막 바다 그런 느낌에. 맞아. 그다음에 SR1105 요게 159만 9천원, 지금 말씀드린 건 173만 9천원. 요거는 근데 의외로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네요. 왜냐면 이게 글루미 사운드가 조금 글루미한 분위기에 선명한 코어 생체 즐겨주시고, 저는 아이바네즈 수렁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운드다. 그래서 9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SR1100B 요거는 9.5, 9.0 나왔네요. 144만 9천원짜리. 이거는 승재씨가 여전히 완벽에 가깝습니다. 저는 수련을 통해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었다 해서 아이바네즈 수련 진짜 SR로 할 수 있는 드립 다 쳤죠.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리고 100만원대 초반 159만 9천원짜리, 요게 이제 1월에 있었던 SR6652 모델이었는데요. 여기가 승재씨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는 반주 뚫고 나가는 미들 쇠빙선 이렇게 해서 98.5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6502 요게 864,000원. 진짜 가격대도 정말 다양하게도 있다. 승채씨는 황골 탈태, 저는 구멍 메꾸기, 그 가격대를 메꿨다 이런 뜻이죠. 9.5, 9.0. 그 다음에 아예 내려가서 SR3702 모델, 요게 이제 뭐 이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죠. 479,000원짜리 엔트리급인데 승채씨는 약간의 고민은 되겠지만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저는 역시 SR은 하이가 좋다 그래서 사랑하이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19.0이었고요. 그 다음에 SR300 여기가 이제 최저네요. 379,000원 정말 싸요. 2016년부터 탑기어를 계속해서 밥 먹듯이 했었던 300이었고요. 네, SR300 승채씨는 SR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락 범용의 교과서.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락 범용의 교과서입니다. 아, SR. 오늘 SR2400은 지금까지 했었던 라인 중에는 가장 숫자가 높고 고급형의 라인인데요. 이게 176만 9천원의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바네즈에서 SR 시리즈가 이 가격대라면 거의 뭐 맘먹고 만든 하이엔드 기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76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13cm입니다. 무게 3.68kg, 두께는 35mm, 12프렛 뒷둘레는 75mm로 여타 다른 SR이 그런 것처럼 아주 컴팩트하고 깔끔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탑에는 피겨드 메이플 빵야빵야 합친 탑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뭐 들어가는 데마다 약간 바인딩 같은 느낌으로 목재가 쌓여 있으니까 고급 같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잘 나무 열이 네, 잘 보이네요. 예쁩니다. 그리고 4개도 빵야빵야를 써서 아틀라스 5피스 빵야빵야 퍼프로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빵퍼 빵퍼 빵 이렇게 해서 네 다섯 개 빵퍼 빵 빵퍼 먹어. 네. 자, 고또의 머신헤드 알았다. 고또의 금장 머신헤드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38mm 너트 들어가 있습니다. 바운드 빵야빵야 프렛보드, 그리고 지펑글 반지름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24 미디엄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아주 연출감이 편안합니다. 픽업이 아길라네요. 이거 네, 아길라 슈퍼 더블. 네, 아길라 슈퍼 더블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했었던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좋아요. 173만 9천원짜리, 얘는 이제 픽업이 빅 노드스트랜드, 그죠? 노드스트랜드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1105대가 역시 노드스트랜드,
그러니까 아이버네즈는 이거 그쵸. 한 100만 원대 초중반에서 좋은 픽업들 다 쓰는 것 같아요. 노드 스트랜드를 갖다 쓰다가 요 가격대로 올라오니까 이제 아길라가 나왔습니다. 아길라 되게 좋은. 자, 그리고 아이버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잘 아시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헤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들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250, 450, 700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한 98, 90에서부터 한 1500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3밴드 이퀄라이저의 미들 돌리실 수 있고요. 브릿지는 MR5S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겠죠? 미리 좋을 거 예상을 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지 뭐. 네, 자, 픽업 블렌드고요. 자, 픽업 블렌드고, 자, 앞에 픽업입니다. 이제 확실히 그 저가 100만원 이하에 나오는 SR 시리즈들이랑 얘네를 비교해 봤을 때 얘네들이 그 중저역대 갖고 있는 어떤 풍성함과 무게감이 좀 달라요. 앞으로 쓱 몰아나오는 게 멋있습니다, 소리가. 자, 뒤에 픽업이요. 두 개요. 와. 좋네. 이제 EQ만 뭐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해보세요. 네, 로우하고 하이는 그대로 놔두고 일단 네. 로우만 조금 올려서 슬랩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저음이 상당히 좋겠네요. 아우 깜짝이야, 맞는 줄 알았네. 쭉 나오죠. 네. 미드를 좀 빼볼까요, 이 상태에서? 네. 늘 조금만 빼보겠습니다. 약간 US 사운드. 좋다, 엄청 좋다. 저 이렇게 쓸 것 같아. 진짜 네. 되게 그 완전 해상도 엄청 좋은 그 하이엔드 베이스의 테크니컬한 그런 느낌을 보는 사운드였습니다. 뭐 하세요? 네. 좋아서요. 하이드에어 피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듣기가 좋아요. 일단 사운드 자체가 구획이 명확하고 깔끔하니까 좋다. 그 아까 딜레이 플레이 같은 것도 한번 해주세요, 한 김에. 아, 좋다. 참 공간계 이렇게 해놔도 사운드가 깔끔하니까 너무 듣기가 좋네요. 와, 진짜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잘 들어봤는데. 네, 이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1, 2, 3. 아닌데? 이게 이렇게 선명하게 막 와, 팍팍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 진짜 기분 좋아지는 사운드. 장난 아닌데 이거? 네, 좋네요. 이게 그냥 쳤을 때는 좋다 이랬는데 반주 딱 묻혀보니까 와, 이렇게 확 온다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거 좋습니다. 장난 아니다. 락 한번 때려볼게요. 살벌한데? 와, 뭐죠? 자, 1, 2, 3.
좋다? 네. 아 이거 뭐지? 중풍자역대의 그런 어떤 좀 더 락킹한 느낌이 많이 강조된 것 같아요. 야길라의 픽업이 와... 네, 멋있습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한 단계 더 조금 더 이제 깊어졌다고 해야 될까? 네. 좀 이렇게 딥하게 밑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 제가 아주 좋네요. 제가 아는 아길라 픽업은 이제 되게 악기 소리 잘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 악기 소리를 되게 깨끗하게 잘 내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 악기가 그만큼 좀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네, 네 악기 완성도가 조금 높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완성도가 아주 높아요. 지금 장난 아닌데 이거 톤? 멋있어요. 와. 톤이 진짜 멋있습니다. 바로 요 SR2400 승채씨부터 한 주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나 또 뭐 하지? 아. 뭔가를 어떻게든 또 엮고 싶은데. 완전한 사랑. 아, 저는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거 한 적 있나? 한 적 있나? 하이엔드 퀄리티로 수렴한다. 안 했죠? 자, 수렴하겠습니다. 수렴. 네. 하이엔드 퀄리티를 수렴한다. 네. 하이엔드 퀄리티로 수렴. 네. 수렴. 네. SR 아. 수렴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네. 이게 이제 그 시읒 리을로 가는 거의 초성 이것 때문에 진짜 쓸 때 별걸 다 지금 떠올리고 있다니까. 저 네 저 이거 안 되겠어요 진짜. 그럼 두 개나 나왔네. 아 네 잠시 몇 대면 또 만점이에요. 또 네 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와. 그 프리시전하고 이거는 아니 이거 뭐 들어봤잖아요. 좋네 진짜. 아니 좋긴 네. 좋은데 가격도 아니, 가격대가 되는데. 가격대가 4연 중에서 이 가격대 4연 중에서 그러니까 팬더하고는 다른 성향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야. 완전 다른 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 10점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태 씨가 과감하게 10점을 준 사랑. 오늘의 사랑은 수렴이었습니다. 하이엔드로 수렴하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람. SR 잔치네 진짜. 아, 진짜. 자 오늘 이렇게 SR 2400까지 보면서 역시 SR은 30만원대부터 20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사랑은 늘 사랑이니까 늘 계속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도 벌써 이만큼 했어. 한 10개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네, 계속 여러분들이 질릴 때까지 SR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